불교의 모든 걸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박람회는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공식적인 첫 대외 행사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2022년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 산업과 불교 미술 시장 등을 총망라한 이번 박람회는 425개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불교 분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리추얼,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을 주제로 일상생활을 도모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삶의 양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괴불 미디어 아트와 릴레이 절수행 캠페인, 차와 닭이, 사찰 음식, 회화, 공예 등 대부분 영역의 불교 문화가 전통 현대의 구분을 넘어 어우러졌습니다. 다양한 불교 상품과 작품들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협업해 실시간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불교 관련된 물건들도 엄청 많고 작품도 많이 구경했고 또 법문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알찬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박람회장 3관에 마련된 BBS 불교방송 부스에는 후원조직 망공의 안내와 사찰순례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BBS 인기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공개방송은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여기 보리굿즈라고요. 그래서 일반 뭐 보살님들 여기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에 적응하며 줄어든 대외 활동을 만회할 만큼 불자들에겐 오랜만에 내면의 변화를 꾀할 기회입니다. 올해 불교박람회는 변화된 일상 속에서 또 한 걸음의 변화, 더욱이 내면의 변화를 선도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의 발견과 전승, 그리고 확장에 열정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그 길에 불교계의 경험과 비전, 안목과 지혜를 청해 들으며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난 28일에 취임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첫 외부 공식 행사란 점에서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많은 취재진과 불자들이 몰려 혼잡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부스들을 일일이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시로 땀을 닦을 정도로 2시간을 훌쩍 넘긴 부스 투어에서 진우 스님은 관람객과 사진 촬영을 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 부스에선 축하 메시지를, 전통 문화 우수 상품 공모전 대상작을 구매하며 전통 문화를 앞장서서 홍보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바깥 공식 행사로는 처음인데요. 그 의미가 너무 깊고 해서 제가 라운딩을 뭐 일일이 다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너무 잘 받고 너무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문화를 겸비한 그러한 정신이 깃든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구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불교 문화가 널리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산업과 문화를 꽃피우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세택에서 관람객을 만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